자, 재료. 네. 또 봄에 도미를 드셔야죠. 아. 네, 생선을. 생선의 왕. 그래도 마세코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예, 뭐, 네. 물론. 네. 준우승 출신이기 때문에 네, 생선을 준비했어요. 와. 그래도 이게 30분이라 너무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도미가 활어 네. 상태로 와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아니, 바지락, 바지락 살아있는 거잖아요. 핏물을 빼는 데만 30분이 걸려서. 안 됩니다. 그뭐 조금 30초면 잡지. 정말요? 찬스 하겠습니다. 셰프 찬스. 아, 없구나. 네. 네. 어쨌든 도미를 좀 드실 철이에요. 이 살의 육질이 굉장히 좋고 꽤나 익혀놓으면 담백한 생선이라서 도미를 잘 드실 수 있게 좀 재밌게 수제비를 준비를 했어요. 도미를 곁들인 수제비 파스타입니다. 자, 시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도미를 스테이크로 하고요. 누르세요. 자, 근데 박준현 씨, 네. 질문 한 가지만 네. 할게요. 왜 장... 맞다! 맞다! 한 마리만 잡으세요. 무섭다, 무섭다! 생선 살아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네, 칼 꼬리 쪽을 한번 자르시고. 네, 네. 잘라야 해? 아니, 아예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네, 칼집 내, 뒤집어서도 칼집 내시고. 지금 이 상태로, 네. 지금 이 상태로 옆을 꽤나 세워서, 그렇죠. 세워서 칼 길을 만들면 돼요. 네, 괜찮아요. 잘하시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 우리 준우 씨가 마세코 출신이라 그런지 한번 얘기하면 또 알아서 잘 듣네요. 오, 잘하셔. 역시 마세코. 들어서 하고, 네, 안쪽으로 이제 칼을 찔러서 뼈가 이렇게 있으면 칼 안쪽으로 위로 들어서 이렇게 뗀 다음에 칼 안쪽으로 들어왔어. 그거 한 번만 하면 알아듣지 그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위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맞아. 요리 교실 왔어. 복. 괜찮아.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뼈를? 네. 아! 네. 움직여야지. 네. 대박. 자, 3분 지나왔습니다. 3분. 3분이요? 아, 예. 셰프님, 도미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등분을 나누신 거죠? 아, 도미를 이제 팬에서 익힐 거예요. 도미 스테이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맛있겠어. 도미 자체가 지금 물이 올라있는 철이라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준비했어? 잘라. 아직도 꿍시렁대고 있죠. 자, 저희가 원했던 거 더 싸우세요. 만약에 주먹 다짐을 하면 저희가 시간을 멈춰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그건 저희가 인정하죠. 아니, 이걸 맨날 코뜬 것만 써봤지? 네, 살을 달라고 하시는 게 이걸 굳이 집에서 잡으실 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접시 안 들어갈 거. 아, 자꾸 대지 마세요. 감정 유일했는데. 아니, 뭐. 싸워. 말로만 해, 말로. 박준 씨. 웃어요 좀.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손 두시고 네. 여기 칼집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나요? 네. 아, 맛있겠다. 근데 아우 생선 색깔이 참 좋네요. 됐습니다. 아, 주제가 땡겨요. 그렇고. Live delicious. Olive.